한중 내부 개발의 희망인 한중경제협력단지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유치와 경제협력 특구 조성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의 최대 걸림돌인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낮에는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밤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이중 생활을 해온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하다가 주말에 비 소식이 있지만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중 두 나라 정상이 약속한 삼만금 경제협력단지가 기대치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합의 후 벌써 1년이 흘렀지만 기업 유치와 한중경제협력특구 기반 조성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의 이런 합의로 새만금 내부 개발과 중국 기업 유치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그동안 유치한 중국 기업은 CMPB 단 한 곳으로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태양광 업체인데다 입주 계약이 아닌 MOU 체결입니다. 민간 투자에 앞서 선도적인 공공 투자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이 26억 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경협특구가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시범단지 개발 예산 26억 원 반영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장기 임대용지를 매입해 중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는 한중경제협력특구 기반 조성은 2천억 원의 총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예산 60%, 지방예산 4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방 몫이 너무 많다며 국가 80%, 지방 20%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협력특구는 어차피 각 국가 간의 관계의 문제이고 국가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20% 정도는 분담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이상 40%까지 분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경제협력단지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 유치와 경제협력특구 조성이 늦어지면서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전라북도가 이달 말쯤 삼성과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송화진 전라북도지사는 삼성이 새만금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거짓이 아닐 것으로 본다며 도정지문이 끝나는 이달 말쯤 삼성 측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정치연합 이상지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를 주도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 양해각서 체결이 사기극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업무 성과로 호되게 질책을 받은 새만금 개발청이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지만 전체의 91%는 단순한 MOU 체결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개청 이후 국내외 57개 기업에서 12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로 이어진 유치는 OCI 등 5개 기업의 3조 6천억 원뿐이고 나머지 52개 기업의 9조 원 유치는 단순한 MOU 체결인 데다 이 가운데 7조 원이 삼성의 1단계 투자여서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에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워질 거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모인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위기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예산 압박에 더 이상 밀릴 경우 사실상 교육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 재정의 최대 걸림돌인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행령 개정하더라도
전 법률적으로 어두리 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김성환 교육감은 이미 누리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강하게 밝혔고 이번엔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누리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고민했지만 이견이 있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예산 압박을 지속할 경우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국회 앞 노숙 직무, 단식 농성 등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출 하지 않으면 환수할 방침이어서 올 연말 누리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대병원을 찾는 중증 응급 환자 대기 시간이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전북대병원의 중증 응급 환자 응급실 대기 시간은 17.2시간으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중증 응급 환자는 신속하게 옮겨져야 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환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에는 영어학원 강사로, 밤에는 절도범으로 이중 생활을 해온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도심을 돌며 수천만 원을 털어오다 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상가 건물.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화장실 창문을 잇따라 뜯어냅니다. 얼마 뒤 벽걸이형 텔레비전을 들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도 CCTV 보고 나갔었는데 손님으로 와서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기를 좀 왜 그런가 싶긴 했어요. 41살 김모 씨는 최근 1년 동안 도심 상가와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트북과 텔레비전 등 돈이 되는 건 가리지 않고 25차례에 걸쳐 3천만 원치를 털어 인터넷을 통해 팔았습니다. 김 씨는 석 달 사이 이 가정집에서만 무려 4차례나 금품을 훔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명 이후부터 느끼고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터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김 씨는 학원에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였습니다. 낮에는 학원 수업, 밤에는 도둑질을 하는 이중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 전에는 학원을 좀 운영했는데 학원이 잘 안 되니까 그 학원이 망했고 최근에 좀 생활비가 좀 쪼들리고 하니까 절도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경찰에 수백만 원의 경려금을 지급한 기록이 나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박경철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익산경찰서 등에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345만 원을 경려금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품 거래 여부와 사용 내역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경철 시장에 대한 선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익산시가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고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혼란과 동요를 막기 위해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철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 6월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가뭄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전주와 익산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륙에는 오전 한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10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 해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전북 지역에 비가 오겠지만 양이 적어서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은 구름이 조금 끼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저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주 대하댐의 저수율은 6.5%, 섬진댐 7% 등 전북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무려 45%나 낮은 수준입니다. 전라북도는 저수지를 준설하고 관정을 개발하는 등 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내년 영농급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저수량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전라북도가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 준설과 관정 개발 등 197개 사업을 올해 안에 서둘러 마무리하고 저수지와 하천의 방류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FTA와 사료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북의 한우 사육 농가가 10년 사이에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전북의 한우 유구 사육 농가는 9,096농가로 지난 2005년 16,275 농가에서 44% 줄었고 돼지 사육 농가는 73%, 젖소 농가는 4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마술리키기에 구슬땀을 흘리는 예비 마술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비둘기가 들어있는 검은 상자에 날카로운 침을 조심스럽게 찔러넣습니다. 상자는 이내 침으로 빼곡합니다. 침을 빼낸 뒤에 상자를 열자 비둘기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고난도의 마술을 익히기 위해 예비 마술 봉사자들은 스마트폰까지 동원합니다. 수업 내용은 담아서 저희 우리 마술 봉사단 거기 밴드에 올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더 살펴보면. 마술을 가르치는 70대 마술사는 배우고자 하는 예비 마술사들의 열정에 더욱 힘을 냅니다. 마술을 배워서 남한테 봉사를 한 그런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열정적인 사람 앞에서는 저도 열정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5월부터 주부와 퇴직자 등 20여 명이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익힌 마술은 17가지. 이번 달부터 농촌 마을을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참 의미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예비 마술 봉사들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제10회 국제 탄소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 도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 소재 악기와 미술 작품 전시회, 디자인 경진대회 등 탄소 소재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또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이 열립니다. 군산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중국의 천진사회과학원이 참여하는 국제환황의 연구 포럼이 한국과 중국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10회째를 맞는 국제환황의 연구 포럼은 내일까지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가 환황의 문물 교류의 교점,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환황의 권역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인문학 부문에서도 교류 협력을 위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오는 9일부터 4일 동안 근대 역사박물관과 원도심에서 열립니다. 이번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어린이들이 근대 문화유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독립군 체험 프로그램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천인의 퍼레이드, 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난 7월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중견리더 과정 교육생들의 하반기 해외 연수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하반기에 중견리더 과정 교육생들의 유럽 북미권 장기 연수를 계획했지만 중국에서의 사고 후유증이 해소되지 않아 연수를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중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9명이 숨졌으며 사고를 수습하던 최두영 전 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차량으로 서울 현대차 본사의 정문을 막고 농성을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